안녕하세요. 컴퓨터존입니다. 아주 오래된 삼성 노트북을 사용하시는데요. 인터넷이 아예 안 되신대요. 더군다나 유선으로 사용하고 계신데, 그래서, 와이파이로도 한번 연결을 해봤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안 돼요. 이 정도 되면, 윈도우 손상이나 아니면 뭐, 다른 문제라고 하면 저장장치?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번 윈도우 상태를 확인해 봤는데요. 사양도 쓸만하고,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장장치도 테스트를 해 봤는데, 고장은 아닌 것 같았고요. 그래서 재설치를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뭐, 그것밖에 없겠죠. 재설치하다가 안 되면, 이제 그때 고장이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늦지는 않아요. 부팅 순서를 바꿔주고요. 윈도우 10으로 설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미 결론은 나온 거죠. 가장 먼저 이제 아이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한글이나 오피스 같은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드렸고요. 유선이든 무선이든 인터넷은 이제 연결할 수가 있었어요. 상당히 빨리 열렸는데, 드라이버 목록을 봐도 전체적으로 다 자동으로 설치가 된 상태예요. 다른 이상은 없었어요. 단지 아쉽다면 이제 메모리 용량인데, 메모리는 그래도 한 8기가 정도로 맞춰주면 딱 좋을 것 같긴 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용하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아무튼 현장에서 바로 해결을 해드렸어요.